소규모 병력 위주로 하기보다는 아예 많이 모아서 세게 나가야 돼요. 야, 이거 언덕 캐논 시야포를 해두지 않아서 여기에 흔들리는 동안에 드라군 모은 걸로 한번 딱 이 지역에 병력이 집중이 될 때 그 센터 중앙지역 멀티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멀티에 러시가게 되면 박태민 선수 한번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노려봐야죠. 장재현 선수는 본인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시작하게 뭐 저걸리 한 소대가량 보낸다라면은 참 박태민 선수가 노련한 건데 이 상황에서 여기 흔들리고 뭐 드론 빼고 히드라 막 다 수가고 이런 식이 되게 되면 곤란해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합니까? 아, 템플러의 멀티도 멀티지만 뭐 이미 확보해둔 해처리가 많기 때문에 물량에서는 뭐 지금 박태민 선수가 별로 밀릴 이유가 없어 보이네요. 결국은 얼마나 침착하게 더 인구수 200까지 꽉 채우면서 업그레이드 꾸준히 해주느냐의 싸움입니다. 장주현 선수. 아, 병력 하나씩 하나씩 흘리면 안 되고요. 네, 장주현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죠. 저기 아예 하이템플러까지 그냥 갖춰두려고 게이트까지 만드네요. 부해처리예요. 뭐 드랍으로 흔들어주면서 정면 싸움을 한다라면 모르겠는데 단순히 힘 싸움으로 하기에는 네, 분명히 프로토스 하이템플러가 부담스럽긴 할 겁니다. 일단 드래곤들을 뒤쪽으로 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내니 뒤에 병력 많아요. 예, 쏟아집니다. 쏟아져 그냥 쭉쭉 더 달려갈 수 있겠다. 아, 드래곤밖에 없어요. 처리의 힘이네요. 추가되는 병력 더 없으니까 템플러 없으니까 캐논 등지고 싸워야겠죠. 장주야 템플러 없으면 아 뒤쪽에 이제 대기하고 있네요. 한방짜리 템플러들 한 번씩 뒤집어 붙여야죠. 그래도 갔다 붙네요. 야, 이래서 사이언 기점이 무섭다는 건데 네. 저 뒤쪽에 저그 병력 더 올라갑니까? 무난하게 압도를 하는 상황이네요. 자연스럽게 지금 뭐 히드라 업그레이드 3 챔버에 아드레날 글랜드에 하나씩 때가 되면 알아서 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던져줘도 된다는 거예요. 네, 저그는 이거 막고 지금 하나 더 멀티 더 하고 뭐, 업그레이드만 계속 잘해주고 있었다면 장주현 선수도 해볼만 합니다. 지금 자원적으로는요. 네, 그 공이 업돼 있고 아 여기 캐논 지어지기 전에 저글링이 빨리 와서 깨는 게 좋겠죠. 여기 캐논 지어지게 되면 하이템플러 나와서 이 지역 못 깨고 그렇게 되면 7시 뒷지역 멀티를 장주현 선수가 쉽게 가져간단 말이에요. 아주 골치 아파져요. 가까스로 딱 지키는 분위기인데요. 결국은 그렇게 쏟아부었는데도 막아냈어요. 장주현 선수가 지금 네. 멀티 자원 속상 같아요. 해처리만 많지 폭발적으로 병력을 생산하다 보면 자원 다 떨어지고 모아놓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박태민 선수는 또 자원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장주현 선수의 기발한 캐논 러시가 지금 성공해서 경기의 흐름을 바꿀 분위기예요. 맞습니다. 이 캐논 6개 깨려면 이제 병력을 지금처럼 저글링 한 부대 보내고 이래서는 어림없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많은 병력을 보낼수록 센터 싸움에서는 밀린단 그럼요. 말이죠. 거기 가는 순간 저기 4개 있는 애초에 저기가 위험해져요. 그렇네요. 거기에 해철이 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곳인데요. 자, 피조 상황 전해드립니다. 박지수 선수와 김영진 선수가 4강 대결했는데 박지수 선수가 2-1로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올라갔다는 소식 들려왔고요. 아, 다른 쪽에서는 안상원 선수와 신상호 선수가 4강 대결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멀티를 밀어야죠. 자, 여기서 장주현 선수는 정확하게 옥저버 제공 한번 해야 되고 박태민 선수에게 아쉬운 것은 이럴 때 좀 역시 흔들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드랍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다라는 점. 예, 지금 정면 싸움에서는 결국 하이템플러가 또 아 지금 디파이너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박태민 선수. 하이템플러 또 이게 무서운 거죠. 아직까지는 어떤 악마의 향기가 느껴지는 박영욱 선수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아, 벌써부터 외모에서 그 코치의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왠지 코치의 네. 포스가 꾸며지면서 네. 약간 나이가 약간 그렇죠. 좀 들어 보이는 갑자기 이렇게 그 동안이 없어지고 말이죠. 눈물을 좀 불렀나요? 자, 러커 그리고 저글링 쭉 올라가죠. 숫자 얼마나 있습니까? 여기서 장주현 선수가 좀 욕심부린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쪽이 더 많아요. 하이템플러만 뭐 한두 개가 더 있어서 사이미스만 세네 명만 더 쏠 수 있으면은 예, 확실히 지금 이 지역 자체가 프로토스가 싸우기 좋게 만들어진 위치란 말이에요. 둥글게 또 넓게 포진이 돼 있습니다. 자, 프로토스의 이 병력이 한방 한방이 센데 아 그래도 뒤쪽에 있는 병력과 따로따로 쭉쭉 나오고 있는 건 박태민 선수의 병력이긴 해요. 하지만 박태민 선수의 추가 멀티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 결국 먼저 지치는 건 박태민 선수인데 하지만 지금 당장의 병력과 업그레이드 상황은 박태민이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피해 장주현 선수가 한번 엎어질 만한 좀 KO를 좀 당할 만한 뭔가 강력하게 나가지 않으면은 지금 상황은 어렵습니다. 드랍 이거 좋죠. 드랍 그렇죠.
뭔가 말씀하신 예. 그 한 방이 있어야 된다고 예. 얘기하셨는데 바로 또 준비를 하네요. 자, 알조 소식도 전달해줬습니다. 배병호 선수와 신정민 선수가 알조에 4강했는데 신정민 선수가 이겼다고 하네요. 2-0으로 배병호 선수를 꺾고 와, 결승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본진을 노리나요 박태민? 그렇죠. 여기서 파일런, 게이트 이것만 깨도 기강이 흔들리죠 지금. 그럼요. 프로토스는 또 다시 재건하는 데까지 시간 많이 걸리는 동작 아닙니까? 네, 여기 괴롭히면서 두 파일러로 다크서 뿌리고 9시 예, 사이에 있는 캐논을 뭐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프로토스가 선물 곳이 너무 많아져요. 그 정도 수비는 그래도 네. 어느 정도 합니다만 이런 정도로도 흔들리는 게 미청미청 하겠는데요. 네, 네, 추가 멀티 이것저것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좀 전에 12시 지역에 12시 11시 30분 지역에 위치한 바로 그 멀티를 지켰으면 쉽게 가는 거였거든요. 양 코치가 박태민 선수의 본선 진출을 심각하게 또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렬로 달려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박태민 선수가 네, 겉보기에만 좀 많아 보이죠. 아무래도 흰색점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네,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예, 그리고 지금 멀티 숲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는군요. 병력을 좀 소중히 다루면서 상황에 맞게 네, 사용하지 않으면은 한 번에 힘이 빠지고. 그럼요. 자, 플레이도 떴었고요. 자원의 정말 이력직 됐어요. 네, 자원의 힘이 나오나요? 이야, 이거. 울트라도 밀렸고요. 단순 저글링 히드라는 결국 프로토스의 조합된 병력 앞에 무너지는 네. 운명입니다. 또 7시 캐논 러시를 바탕으로 멀티 하나 또 추가한 것도 정말 크고요. 아예 그냥 자리 잡았어요. 구심점이 돼서 저거 깨려면 또 오버로 드랍해야 되거든요. 그 병력을 또 어떻게 뺍니까? 지금처럼 팽팽한 상황에서요. 어느 자리를 가도 역시 네, 좀 운동장처럼 넓게 돼가지고 한 바퀴 다 둘러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네요. 슬슬 힘이 빠져가는 모습이죠. 네, 다시 한번 드랍한 것 같은데요. 예. 자, 여기에서 기관 시선을 좀 완전하게 네. 붙일 수 있다면 드랍은 템플러 위주로 막아주고 템플러를 좀 늘려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괜히 캐논 늘려봤자 별로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은 디파일러도 나왔고 템플러 위주로 수비를 하면서 공격을 최대한 뽑아야 돼요. 강한 만큼 같이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네. 네, 로봇을 모두 깨버리고 그리고 가능만 하다면 포지를 모두 깨서 상대방이 업그레이드를 못하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되겠네요. 아, 조금씩 조금씩 있는 대로 끌어모아서 딱 박태민 선수는 드랍하고 있어요. 장전 선수는 7시 뒷쪽 멀티가 아주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버텨줘야 됩니다. 지금